오늘은 이걸 뿌려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일이고요. 오늘 저는 약간 이렇게 리얼해 시시야 신상을 입어봤어요. 프리스 컬러 좀 밝은 거 배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실버 컬러. 그래서 요거 입었고, 밑에 바지도 요런 컬러의 코듀로이 팬츠가 너무 갖고 싶어서 제작을 해봤어요. 좀 할랑할랑한 스타일인데, 여기에다가 코듀로이 재킷백을 이렇게 멜 건데요. 요것도 요번에 배색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입하게 됐어요. 매장에 가서 원래는 다른 거를 보다가 이게 너무 귀여워서 이걸 구입하게 됐습니다. 트리 같은 크리스마스라서. 치즈 토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식빵이 한 3장 있거든요. 요걸로 치즈 토스트 해보겠습니다. 버터를 좀 미리 잘라놓을게요. 치즈를, 전 요거 체다 치즈거든요. 빵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구워졌을 때 이렇게 살짝 식히고, 금방 치즈가 또 굳거든요. 잘랐던 애랑 제일 좋아하는 최두유. 진짜 너무 맛있다. 뒤에도 엄청 잘 구워졌죠. 집밥 전문점 여기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그치? 여기 참맛집 원조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 보여. 이러다나? 시켜야겠어.
많다. 데가 없네. 안 되겠다. 여긴 아니고. 지금 여기가 다 크리스마스인데. 여기 이렇게 둘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우미우 입어보러 갈 건데 미우미우가 이번에 옷이 다 로우웨스트예요. 그래서 허리가 잘록하게 보이려고 저 밥을 굶었어요. 빨리 가서 입어보고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고요. 위에는 요 민무라는 브랜드인데 그래서 요거 입어봤고 밑에 시시아 바지 그리고 위에는 빈티지 가죽 자켓인데 이런 오버사이즈 제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J.Crew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약간 여기는 왜 버버리 빈티지처럼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입었고요. 가방은 요 고프랩백, 프라다 고프랩백을 맸습니다.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맛있다 그래서 시켜봤어요. 떡. 아, 미쳐. 쿠키 금방 해줄게. 됐다. 참가번호 111번. 111번. 3분 동안 곰돌이 모양으로 정확하게.
막아서 그러면 조금 잘라줄게. 아기 저기 봐봐. 오랜만이다, 그치? 아. 다시 시작해 보겠어요. 저번에 실패를 해가지고 아직 다 못 먹었는데 되겠어요. 이렇게 뜨끈뜨끈한 보니밤을 먹어볼게요. 이건 잘 됐겠지? 오, 촉촉하다. 이번에 진짜 잘 됐다. 맛있다.
보니밤을 포장했어요. 어제는 포장할 생각을 못했는데 어제 초초언니한테는 그냥 줘가지고 미안하네. 다시 주고 싶다.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보니밤 선물하려고요. 진짜 받고 좋아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또 후리스 입었어요. 되게 얇은 티셔츠 하나 받쳐입고 이렇게 입으면 너무 간편하고 좋아가지고 요즘 진짜 애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귀여워. 굿모닝, 알키소. 아, 여기가 4층이네요, 4층. 기대된다. 오케이. 짭니다. 라라라. 아, 진짜. 엄청 크다. 빛 되게 잘 드는데? 햇빛도 잘 드고. 오, 진짜 크다. 골목도 되게 신기하다. 이게 다 방인가? 방이야. 방. 오. 주방이 살짝 어두운 게 아쉬워. 여기 나이는 그치. 와, 여기도 채광이 좋네. 오. 오, 여기가 완전 안방 같은. 화장실 여기가 깨끗하네, 그래도. 그치? 근데 뭔가 이렇게 고치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막 힘을 합친다. 인더스트리얼 계열의 수도. 아, 그치. 아니, 고풍. 아니, 이거 경복궁 스타일 아니야. 아, 여기 진짜 약간. 우와. 느낌 있다, 여기. 아이고. 아. 섞으실 수 2인분 이상이면 섞으실 수 섞어? 섞어서? 그럴까? 네. 사용을 해주실까? 와이프를. 셋. 만두 먼저? 와우. 주말 껴봐. 와우. 어, 뜨거워. 보니밤 신었어. 보니밤.
지금 보니밤 챙겨서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요. 아, 예뻐. 얘 진짜 뺏김치 맛있 거. 일본말이 들린 것 같은데? 하나만 해? 응, 진짜 하나만 해? 하나로 이동해주세요. 그리고 그래? 비싼 거 맞아. 비싼 두 개 해야 되겠지? 어. 그리고 라면 차려 하나. 오케이.